굿모닝 비트코인. 11월 27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 장성원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혼조세로 출발한 가운데 가격 변동폭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대장주 비트코인 1.06% 하락한 가격 7,158원에 거래가 되며 7,100달러와 7,200달러 사이에서 횡보 중입니다. 리플은 1.04% 하락하고 있고 이더리움 유일하게 0.88% 상승한 가격 148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가총액 1965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6.1% 유지하고 있습니다. 탑10 코인들 모두 상승 중인데요. 비트코인은 0.07% 상승한 7,20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1.58% 상승. 좀 내려봤을 때 트론이 7.38%로 가장 큰 폭 상승 중인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체인링크만 1.3% 하락하고 있네요. 밑으로 내려봤을 때요, 30위권 밖으로 확장해 봤을 때도 센트럴리티 5.95% 하락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승과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량 위주의 거래 동향 살펴보실 텐데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그리고 있네요. 1위 BKX 47.86% 하락한 거래량 보여주고 빌럭시 유일하게 11.36% 거래량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락 중인데요. 우리나라의 빗썸이 동향에 맞추어서 34.85% 하락하고 있고 업비트는 54.41% 큰 폭 거래량 하락했습니다. 국내 시장 위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대부분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67% 상승한 835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라이트코인과 리플을 비롯한 이더리움, 이오스 모두 상승 중입니다. 상승률은 미비합니다. 체인링크가 2.53%로 가장 큰 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트론 2.87% 상승 중이네요. 이렇게 모두 대부분의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업비트에서의 상황 또한 비슷한데요. 업비트의 비트코인 전일 대비 0.19% 상승한 가격 835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리플 0.39%, 이더리움 1.17% 상승했습니다. 이오스가 3.21% 상승한 가격 3,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7.83%로 가장 큰 폭 상승하고 있는 트론입니다. 네, 방금까지도 그랬는데요. 이그니스가 14.57%로 업비트에서는 가장 큰 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디마켓 3.25% 하락 중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 마음이 놓이는 그런 아침입니다. 네, 다음은 그 국내외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비트코인이 최근 6,500달러까지 급락한 것이 지역적 및 재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운용사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게이버 거백스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우선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단속 소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우려를 들었는데요. 그는 또한 이러한 중국발 우려에 더해 미국에서는 연방 국세청이 얼마 전 암호화폐 거래 관련 세금 신고 의무를 강조한 것이 연말을 앞두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벡스는 스퀘어 시장 데이터를 이용해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들이 유동성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 점 역시 중국의 반암호화폐적 정책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전통적으로 시장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거래소 비트베이가 자금 세탁 우려를 이유로 모네로를 상장 폐지한다는 소식입니다. 자금 세탁 우려를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암호화폐 모네로의 상장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간 26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는데요. 비트베이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네로 프로젝트는 익명성을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기능은 원칙적으로 상장 폐지의 대상으로 이번 결정은 자금 세탁 및 외부 네트워크의 영향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 측은 이달 29일부터 우선 모네로를 이용한 입금을 모두 중단하고 내년 2월 19일부터 모든 거래 개원 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코인360 자료에 따르면 이제 폴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트베이는 24시간 거래량 기준 거래소 수비 90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국제무역의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는 컨소시엄 마르코폴로에 합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BNY 멜론의 김준 무역 금융 담당 글로벌 헤드는 고객들의 비즈니스 요구 조건들이 마르코폴로가 제공하는 것에 부합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마르코폴로를 실제 이용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R3와 트레이드 IX가 설립한 마르코폴로는 R3의 코르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하는데요. 실시간 결제와 무역 관계에서의 투명성 창조를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9월에서는 미국 굴지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글로벌 결제회사 마스터카드가 이 네트워크에 합류한 바 있죠. 코인데스크는 BNI 멜론이 마르코폴로에 참여한 28번째 은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시가총액 12위 암호화폐 카르다노가 비트코인 가격 따라 움직이는 다른 알트코인들과 달리 최근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고 유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르다노는 최근 비트코인과 주요 암호화폐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동안 시가총액을 증가시키면서 11위 트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카르다노의 창업자 찰스 호스킨스는 얼마 전 트위터를 통해 새롭게 개발한 프로토콜과 블록체인 솔루션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2020년 카르다노의 도약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는 카르다노를 이솝우와 토끼와 거북이 중에 거북이에 비유하면서 카르다노가 여전히 그들의 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코인마켓캡 자료 기준 카르다노는 뉴욕 시간 이날 기준 오후 12시 50분 현재 전일과 같은 0.37%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내외 소식들 모두 알아봤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여전히 춥고 날씨도 많이 춥습니다. 이 가운데 이 작은 불꽃들을 피워내고 있는 코인시장 아침입니다. 봄이 오기 전엔 겨울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것을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